10제곱미터의 주방으로 가기 위해선 또 단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데요. 여기도 단차가 있기 때문에 아, 네. 여기는 이제 계단을 만들어 주셨어요. 네. 올라가라고. 아니 근데 네. 계단이 올라가고요. 굉장히 네. 특이해요. 여기도 직선인데 여기서 보면 또 약간 삼각형으로 그렇죠.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네.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, 조금 그렇죠. 힘들어요. 나중에 네. 또 조금 한 60, 70대가 되면 이것도 그럼, 아우, 어려워. 아우. 이것도 내려갈 때는 더 아유 죽겠다 아유, 이렇게 아유, 되거든요. 맞아 맞아. 그래서 우리 두 계단 올라왔어요. 이렇게 네. 올라오니까 여기가 시야가 약간 저희가 위에서 네. 아래를 내다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잖아요. 어, 예. 그래서 그런지 한번 보세요. 되게 넓어 보이네요. 아~ 아까 저쪽에서 봤던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인데.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. 네. 어이, 그, 그치, 사실은 굉장히 여기 지대가 높은 지대거든요. 예. 가파른 땅의 경사를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활용했습니다. 바로 층마다 단차를 둔 건데요. 이렇게 하면 공간감이 다양해지면서 작은 공간이 더 넓게 느껴진다고 합니다. 때문에 거실보다 약 45cm 높게 위치하게 된 주방. 주방도 네. 그냥 까만색으로 제가 이렇게 통일했어요. 주방은 보통 뭐 나무 색깔이나 하이그로시나 이제 많이 쓰는데 그렇죠, 화이트 예, 저는 이제 블랙이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색이 블랙이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냥 블랙 톤으로 하니까 본인들도 처음 만들어 본대요, 이 블랙을. 오. 예,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예쁘게 나와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이게 보니까 색깔감 자체가 굉장히 잘 쓰셨어요, 독특하게. 네, 그러니까 네. 톤 자체는 무채색으로 쫙 통일을 했고 네. 그 중간중간에 네이추럴 컬러와 저 위에 보시면 이렇게 한 톤으로 파스텔로 갔는데 네. 그 파스텔이 하나도 눈에 거슬리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1층에서 봤었던 그 네. 파스텔의 그 카페 느낌이 여기에도 통일했어요. 그거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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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방까지 네. 모두 다 이런 색깔을 하나씩 줘서 나름대로 통일을 했어요. 네. 블랙 앤 화이트 그쵸. 아주 기본적인 그런 네. 거 말고도 네. 우리가 아는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네. 그 공식이 아닌데도 이렇게 깔끔하고 세련되게 어울린다는 게 참 특이한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아닙니다. 진짜 특이해서 한희 씨가 네. 지금 저랑 몇 개월을 하면서 예.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됐어요. 아유, 전문가신 네. 것 같아요. 왜냐면 아유, 예. 굉장히 공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은 그렇죠. 전문가 됐을 수 있는 멘트거든요. 아. 예.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저도 네. 10개월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? 아, 네. 그래서, 네. 그러면 나중에 네. 투잡으로 이쪽으로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네. 아니 모든 네. 걸 비즈니스로 엮으시려고. 어. 제가 만약에 근데 선생님 자리를 네. 우리가 넘어갈까 봐 겁나요? 저희 셋이 이렇게 셋이 어떻게 그럴까요? 그럴까요? 네. 괜찮아. 네. 그러면은 네. 일단 괜찮다. 내 방으로 가서 노냐. 그럼 이제 안방에 있는 라인하우스의 마지막 층으로 올라가 볼까요? 대망의 제방으로 가시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4층으로 이제 예. 여기도 쉬는 데가 있는데 아, 여기도 사진. 네, 여긴 그냥 제 사진을 연예인이니까 사적인 공간인 만큼 4층 입구엔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했는데요. 자, 여기 문은 이제 다 색깔이 똑같아요. 그쵸? 네. 나름 여기가 제 서재예요. 아~ 네, 나름 서재고 아니 이 공간도 사실 굉장히 정말 뭘 해도 애매한 공간인 거예요. 네네네네. 보니까 올라와서 근데 이걸 책상으로 이렇게 딱 짝들이 공간 그대로 네. 살리셔서 활용하니까 정말 나만의 서재를 네, 여기 앉아서 이제 책도 읽고 네. 그다음에 이 위에도 똑같이 그런 장사 포인트를 딱 주시.